신보라는 대장 혈기도 결국 저 이상한 혈기가 들고 튀었어. 1구역에 그 이발사라는 관리자 혈기도 저자가 데려간 걸 보면 정신 나간 말을 중얼거리는데 혼자만 제정신인 것 같은 것도 거슬려. 무대의 장치 혹은 주연을 모으려는 행동으로 여겨지는군요. 그렇다면 저희가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건 그자가 저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무대입니다. 어떤 의도인지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으므로. 네 놈이 그 입만 다물면 될 것을. 그게 모험담을 듣고 싶다는 말을 들으면 본인도 모르게 술술 나와버린다네. 하지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란 말이오. 간악한 술수로 인해 말해버렸지만 이왕이면 꼭 경청해주게나. 가시춘씨 말대로 마음만 먹으면 저희를 충분히 제압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짜증나네요. 남의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는 기분이라. 저... 관리자님, 아니 단태님. 눈치채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해서요. 이번 임무는 돈키호테 씨와 관련된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걸 돈키호테 씨는 모르고 있고요. 동학이 그지없군. 또다시 눈앞에서 저 얍삽한 혈기놈을 놓치다니. 그런 것 치곤 홀랑 넘어가서 이야기만 잘만 하던데. 본인의 모험담을 들려달라는 말이 이렇게나 매혹적이었을 줄 몰랐다네. 물론 로망리스트에 있는 상황이라 해도 계속 참지 못하다니. 돌아가면 정신 수양을. 그리고 그걸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도 단테 씨만의 이유가 있는 거고요. 기억나세요? 제가 고향에 갔을 때 돈키호테 씨가 저를 막 때려눕혀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그때 제가 분별을 잃고 날뛰고 있으니까 돈키호테 씨가 그랬잖아요. 정신 차려야 한다고. 그런 상황에서 몸소 나서서 행동하는 것도 분명 쉽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돈키호테 씨는 망설임 없이 저를 위해서 걸음을 떼주신 분이었고요. 저도 그런 동료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해왔고요. 아직은 좀 부족할지도 모르겠지만요. 너무 과분한 욕심은 아니겠죠? 뭐가 좋은 욕심이라는 것인가? 뭘 그리 놀라는 겐가? 관리자 나리도 깨달아버린 것인 겐가? 아무리 봐도 말이오, 이번 의뢰는 누군가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는가? 응? 관리자 나리, 보기보다 눈치가 참 없구려. 홍로군이 아까부터 표정도 계속 요상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거기다
혈육과 예상치 못한 재회도 하지 않았는가? 또한 들어본 적도 없는 수많은 혈육의 이름들과 안투의 향기까지? 비록 본인은 혈육이란 걸 가져본 적 없지만 참으로 싱숭생숭할 것도 같다 생각하네. 그러니 관리자 나리! 홍로군을 잘 돌봐주시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제각각의 모험을 하는 중 아닌가? 모험은 곧 고행과 같이 그 험난한 여정을 꺾이지 않은 마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네. 예를 들어 본인이 옛날에 했던 모험에서 보면 말이지, 그것은 한 선술집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